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젤입니다. 오늘은 지젤이 드디어 이벤트 공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지젤 로고가 박힌 지젤 스피너입니다. 제가 만들었으니까 디자인도 제가 했습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한테 직접 드리려고 이렇게 이벤트를 열게 됐습니다. 만약에 배송까지 다 완료를 시킨다면 제가 이번에 한 50만원 또는 50만원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사용했던 것 같아요. 지원 바래! 지원! 도와줘! 도움이 필요하다! 나 도와줘! 도와줘!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카페를 하나 개설하게 됐거든요. 저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카페를 열었다는 거는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벤트를 할 때 카페를 많이 활용하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카페를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등업이라든가 이제 글 쓰는 권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랑 여러 가지를 잘 숙지하신 다음에 이벤트에 잘 참여를 하시고 아주 공정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추첨 그런 거를 통해서 총 20명 네, 20명을 추첨을 해가지고 제가 이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50명도 하고 싶은데 아 이게 배송비가 이게 너무 많이 듭니다. 이거 진짜 와 뭐였지? 조심해! 아 내 눈! 아 내 눈!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은 분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 제작을 하게 되면은 정말 적은 수의 당첨자들을 모시고 이렇게 선물을 배포해 줄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지질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만드는 거를 여러분한테 자랑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한테 항상 같이 만들자라는 취지로 영상을 올리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완성된 제품을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지질 스피너 제작 키트를 이렇게 두 세트씩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 세트를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제작 과정에서 혹시라도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태에 대비해가지고 제가 두 세트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재주가 뛰어나시다면 두 개 다 완성을 시킬 수가 있겠죠. 네, 제 선물을 받으신 다음에 아크릴 접착제라든가 그냥 다이소라든가 문방구에서 살 수 있는 순간 접착제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 정도만 구매를 하시면은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각설하고 이제 카페 등업 방법이랑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가시죠. 네, 일단은 인터넷 창을 이렇게 열어버립니다. 검색에다가 지즐을 입력합니다. 네, 물론 한국말로 지즐 쳐도 다 나옵니다. 사실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다 이미 들어와 계시겠지만 이렇게 들어와서 혹시라도 네, 이렇게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제 힘을 위해서 구독 버튼을 이렇게 꾹 눌러주시고 여기 옆에 있는 종을 눌러주세요. 모든 알람에 대해서 수신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Alt키랑 프린트 스크린샷 키를 누릅니다. 그림판을 열어주세요. 바로 붙여넣기를 누릅니다. 바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네, 바탕화면에다가 구독 인증샷 이렇게 대충 써줍니다. 네이버 카페로 들어오신 다음에 간단하게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팬분이 아니신데 그냥 이벤트에 참가해가지고 스피너만 싹 빼가면은 제 팬들이 너무 슬플 거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등업을 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제 영상을 올리게 되는 시점 아마 5월 19일 아니면 5월 20일부터인데 이 영상이 업로드 돼서 공개된 시점서부터 출석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총 3번을 하게 되는 건데 물론 출석 체크에 와가지고 글을 하루에 3번을 써버리면은 당연히 탈락이겠죠. 3일에 걸쳐서 하루 가장 빠른 기준이 되는 게 3일차가 되겠죠. 이렇게 매일매일 3번 정도 방문을 하셔가지고 네, 출석 체크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이후로부터 계속 모든 곳을 활용을 해가지고 일반 글 3개랑 그리고 댓글 같은 거를 또 다는 거죠. 여기다가 재밌다 임마 네, 이런 식으로 글을 등록을 해줍니다. 이런 댓글은 총 5개를 쓰면 되고요. 아무래도 일반 글 3개랑 댓글 5개는 주작의 의심이 보이면은 약간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 자유 게시판에 하나 그리고 뭐 가입 인사에 하나 그리고 뭐 혹시라도 저를 따라서 만드신 분들이라든가 직접 하신 거를 자랑하시는 글 이렇게 하나 정도 올리는 게 가장 모범적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5번 남기는 것보다도 뭐 감상평이라든가 이런 걸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 것들을 스샷을 각각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총 3개가 되는 거죠. 구독 인증 스샷 하나랑 일반 글 3개 인증샷 그리고 댓글 5개 인증샷 3가지의 스샷을 올리셔가지고 여기 등업 신청 자 제목에다가는 수성 즐기기 등업 신청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사진을 아까 전에 해당하는 거를 3개를 다 올리시면 돼요. 네, 아까 구독 인증샷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올립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을 딱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열심히 눈팅을 해가지고 수성 즐기기 계급으로 이렇게 등급업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서부터 이제 우리는 이벤트를 참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벤트 참여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수성 즐기기 이상의 회원들을 한정으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물론 3일에 걸쳐 사면 누구나 수성 즐기기는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신 영상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셨던 거 영상 하나를 선택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공유 버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페이스북에다가 공유를 하신다 그러면은 페이스북을 딱 클릭을 하시면 돼요. 물론 내 타임라인에 공유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다가 재밌어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서 나만 보기를 쓰지 마시고 전체 공개로 해가지고 여기 페이스북에 게시 버튼을 눌러서 게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공유가 완료가 된 곳을 아까처럼 알트 스크린샷을 딱 눌러가지고 그림판에다가 이렇게 또 붙여넣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에서 아직은 이벤트 게시판이 없지만 영상 업로드 시점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게시판에다가 지젤 스피너 이벤트 참가라고 글 제목을 작성을 하셔가지고 글을 작성을 하시면은 저희가 직접 확인을 다 해본 다음에 댓글로 참여가 완료됐다는 의사표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사표현을 받으신 분들로 한해가지고 6월이 끝나게 되면은 딱 게시판을 닫은 다음에 이벤트 추첨하는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실시간으로 영상을 올린 다음에 주사위를 던질 것 같아요. 저번처럼 당첨되신 20분들께서는 제가 메시지를 보내면은 거기다가 주소를 저한테 보내주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귀찮고 이런 과정들이 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3일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2-3분씩만 투자하면은 다 끝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네, 영상을 저번에 이벤트 때 보니까 페이스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퍼가는 곳이 페이스북이 아니어도 되고 자기가 활동하는 카페라든가 그리고 혹시 블로그를 하시면 블로그, 인스타그램이면 인스타그램 모든 SNS를 포함시켜가지고 네, 전체 공개로 올리시면은 저희가 이벤트 참가 가능한 분으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일만 딱 투자해주셔가지고 지질 스피너 한정판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20명만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된다는 게 참 마음 아픈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면 같은 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지질 카페에다가 제가 나중에 도면이라든가 이런 게시판을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가 정보를 올리도록 할 테니까 혹시라도 당첨이 안 되신 분들은 직접 기관을 이용해서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참석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